이번 강의는 안구 편의의 양을 타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리즘바 커버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즘바 커버 테스트는 사시와 사위를 상관없이 모든 편의 종류에 따라서 그 양을 타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게끔 되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비츠 거만 전문가 과정의 교육을 맡고 있는 이두환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안구 편의량의 타각적인 측정을 하는 방식 중에서 프리즘바 커버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즘바 커버 테스트는 사시든 사위든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편의량을 타각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방법들을 잘 활용들 갖다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즘바 가림 검사의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즘을 통과한 빛들은 프리즘의 기저방향 쪽으로 굴절을 하게끔 되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셨을 때 양쪽 두 눈이 주시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눈에다가 프리즘을 가입을 시키게끔 되면 그 눈은 주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기저방향 쪽으로 살짝 치우쳐진 곳에 망막의 중심 모모 위치를 갖다가 위치시킬 필요가 있게끔 될 겁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눈은 돌아갈 필요가 있게끔 되겠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를 갖다가 보면 오른쪽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시를 갖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사시안 앞에다가 프리즘을 가입을 시키게끔 됩니다. 그러면은 사시안 앞에 프리즘을 가입을 갖다 시켜서 피검사자의 사시 안에서의 망막의 황반부 중심 오목이라고 하는 곳에 상을 갖다 결상을 갖다 시키게끔 될 때까지 그때 두 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게끔 됩니다. 그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식으로서 편의량을 타각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자, 그 방법은 이제 설명을 갖다 드려보자면 일반적으로 수평 또는 수직 프리즘바를 사용하실 수도 있게끔 될 거고요. 아니면은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루즈 프리즘이 낱개 프리즘을 사용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와 근거리에서의 주시 지표면을 갖고 있게끔 되면 제1안위에 해당되는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측정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주시 방향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시와 사위량을 측정하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검사 거리는 보통 6m 원거리와 근거리 33cm를 갖다가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점은 뭐가 있냐면 프리즘을 가입을 갖다 시킬 때 그때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프리즘은 편의안 앞에다가 가입을 시키게끔 됩니다. 그래서 사시를 갖고 있으면 사시안 앞에다가 가입을 시키는데 사위 같은 경우에는 양안시 상태에서는 두 눈이 주시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눈에다가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교대가림 검사를 통해서 프리즘 뒤쪽에서의 눈이 주시를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편의량을 타각적으로 측정하게끔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갖다 보시면 두 눈 중에서 원거리와 원거리 또는 근거리 교정 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 눈에서 볼 수가 있는 시표보다 두 줄 정도 더 큰 단일 문자 시표를 주시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시를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시가 존재할 경우에는 가림 검사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사시의 종류를 갖다 파악을 해보실 거고요. 사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림 벗김 검사를 통해서 편의의 종류와 대략적인 그 편의량들을 갖다 가늠을 갖다 해보실 필요가 있죠.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요, 프리즘바를 가림 검사와 가림 벗김 검사를 통해서 찾아낸 편의 방향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편의량에 해당되는 양만큼의 프리즘 양을 선택을 하셔서 피검사자 정중면에 향해 가지고 프리즘바를 갖다 평행하게 가입을 갖다 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시안 앞에 넣으시면 되고요. 사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두 눈 중에 어느 쪽 눈에다가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프리즘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평 프리즘바 같은 경우에는 1프리즘부터 시작을 해서 45프리즘 디옵터에 해당되는 양까지 굉장히 다양한 양의 프리즘의 굴절력을 갖고 있게끔 되는데 만약에 편의량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라는 걸 예상을 갖다가 하셨다면 그 경우에는 굳이 1프리즘 디옵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양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바로 프리즘을 가입을 갖다 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위가 아니라 4시 중에서는 편의량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경우에는 30 프리즘 디옵터나 아니면 45 프리즘 디옵터에 해당되는 굴절력을 갖고 있는 루즈 프리즘을 반대편 눈앞에다가 위치를 갖다 시켜놓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프리즘바 가린 검사를 갖다 시행을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냐면 수평 편의와 수직 편의를 갖다 동시에 갖고 있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쪽 눈앞에는 수평 프리즘바를, 반대편 눈에는 수직 프리즘바를 위치를 시켜서 편의량을 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대가림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하시면서 프리즘 뒤쪽에 눈의 주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시를 하기 위해서 편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의 눈의 움직임이 나타나게끔 된다면 그 경우에는 프리즘바의 굴절력을 한 단계씩 올려가면서 프리즘 뒤쪽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프리즘 굴절을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프리즘 뒤쪽의 눈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게끔 된다면 그 경우에는 원래 주시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까지 프리즘 굴절력을 올려준 다음에 다시 프리즘 뒤쪽에 있는 눈에 주시를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프리즘 굴절력을 단계적으로 낮춰주실 필요가 있게끔 됩니다. 자, 검사를 진행하실 때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점 몇 가지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바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는 검사진분께서 여기 보시다시피 프리즘 각각의 굴절력에 해당되는 윈도우들이 있는데 이 윈도우들이 절대로 손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측면부 쪽을 이렇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위쪽이나 아래쪽을 갖다가 잡으셔가지고서 검사를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즘을 위치시킬 때는 정말로 피검사자 정중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프리즘바가 이렇게 평행한 상태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를 갖다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프리즘바가 이렇게 기울어질 거나 했을 경우라면 이 프리즘은 지금 수평 프리즘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프리즘이 기울어짐에 따라 가지고서 수직 프리즘까지 관여를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검사 결과값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항상 주의하실 점은 프리즘바는 피검사자 정중면 쪽에서 평행한 상태로, 그리고 사용을 갖다 하실 때 이 프리즘바에서 이 평평한 면이 피검사자 눈 쪽을 갖다 향할 수 있도록 검사를 갖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